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융합에너지공학과 신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울러 우리 학생들을 소중히 키워주시고 그리고 배려해 주신 가족 여러분께도 무한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저는 융합에너지공학과 학과장 안동준 교수입니다. 오늘 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창시절 동안 키워나갈 꿈과 비전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융합에너지공학과의 비전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에너지입니다. 이거를 지금 현재에 맞게 좀 풀어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에너지의 중요한 점들을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너지의 생산, 저장, 그리고 활용입니다. 아마도 에너지의 생산과 저장에 대해서는 너무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요. 이제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돌입하였습니다. 이제 다 아시다시피 또는 들으셨다시피 우리 4차 산업 시대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산업사회의 각 부분과 초연결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센서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 방대한 데이터가 바로 인공두뇌에 의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판단에 따라서 또 작동하는 각종 전자기기들, 로봇들, 기계장치들, 자동차들이 또 움직여야 되죠. 이렇게 활용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에너지를 더욱 더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인체를 예로 들면요. 이 에너지는 우리의 심장과 혈액 같은 것입니다. 이 심장과 혈액이 없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 산업사회, 미래 기술은 에너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과에서는 미래 에너지 기술, 미래 에너지 산업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교과서에서 나온 컨텐츠를 그대로 순서대로 가르친다거나 또는 예제를 풀이하거나 그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가 당면한 에너지 문제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문제 해결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융합에너지공학과에는 엔지니어링의 여러 분야, 그리고 사이언스의 또 다양한 분야, 심지어는 경영학까지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발굴한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각자의 전공의 시각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수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교수님들로부터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그중에서 조합을 하거나 융합을 해서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도록 교육을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해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고려대학교의 에너지 분야 인재 중점 육성을 위해 공과대학 내에 우리 학과가 설립이 되었고요. 국내 1등 학과는 물론 글로벌 에너지 인재 양성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융합에너지공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진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기구, 정부출연연구소,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기업, 바이오에너지기업, 배터리 및 자동차 기업, 전자 및 반도체 기업이 다 여러분들의 진로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4차 산업시대에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에너지 활용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여러분과 같이 에너지 전문 인력이 널리 구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아울러 여러분들께서 창업을 하게 된다면 그 기초를 배양하고자 저희는 창업에 관련된 교육, 그리고 에너지 산업 전체에 대한 경제 산업적 지식까지 여러분들께 교육하고자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융합에너지공학과 교과 과정 및 교육 연구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맡은 부학과장 이철호입니다. 저희 학과는 전 세계가 직면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한 Problem Based Learning, PBL, 소위 문제 중심 교육을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 1, 2학년부터 인류의 역사로부터 에너지의 중요성을 배우고
현재 다양한 에너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탐색할 수 있도록 매 학기 에너지 기술사, 진로 탐구, 지속 가능한 에너지, 에너지 과학 기술 입문 등의 전공 기초 과목을 포함한 체계적인 PBL 교육 과정을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3, 4학년에는 학생들이 문제 해결 능력을 심화하고 국가의 에너지 정책 및 신산업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양질의 융합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PBL을 기본 토대로 물리, 화학, 재료, 화학공학, 전자공학, 경제경영학, 정책학 등의 기초 전공 지식의 학습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초학제적인 커리큘럼을 학생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인 교수님들이 지도할 것입니다. PBL의 일환으로 저희 학과에서는 1학년 에너지공학 실험 실습 기초를 시작으로 3, 4학년 학부 졸업 연구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전 학년 주기 실험 실습 교과목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효과적인 PBL 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선 저희 학과가 소속된 공과대학 자연계 캠퍼스, KU 키스 스쿨이 위치한 녹지 캠퍼스 R&D 센터뿐만 아니라 최첨단 스마트 교육을 위한 SK 미래관, 창업 지원을 위한 파이빌, X가라지 등을 활용한 초연결 캠퍼스 교육을 지향하고 KU 키스 스쿨과 최고의 국립연구소인 키스터의 최첨단 실험 실습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학기 또는 방학 중에 키스트에서 인턴 과정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연수 장려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프로그램 언어, 딥러닝, 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해외 유수 대학에서 주최하는 국제 경진 대회 참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융합 에너지 공학과의 중점 NTITBT 에너지 융합 교육 연구 분야는 크게 광 전기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에너지 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빛, 전기, 화학, 바이오 물질 또는 반응을 매개로 한 에너지의 생산과 저장, 이들 상호간의 에너지 변환 및 활용에 관한 기술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화석 연료의 가장 유망한 대체재인 태양, 수소 에너지, 그리고 모바일, 웨어러블 전자기기와 전기 자동차의 핵심 기술인 배터리 등이 광전기 에너지에 포함될 수 있고 인간의 뇌를 뇌의 초전력 학습 능력을 모방하는 뉴로몰픽 전자소자, 생체 활동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바이오닉스, 식물의 광합성을 모사한 인공 광합성 등이 바이오 에너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에너지 정책 및 관련 신산업에 대한 이해 또한 거시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들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 교수님들께서 세부 분야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